전 서울에도 본원이 서울 강남에 본원이 있고요. 분원이 부산에 있습니다. 본원이 부산이세요? 아, 경상도 아니, 법당이 부산에도 있다고요. 고향은 어디신데요? 전라도입니다. 아버님이 전라도 전남 여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태어났고요. 우리 엄마 제가 먼저 좀몇 가지 여쭤볼게요. 엄마도 거의 뭐라고 그럴까? 그냥 표현 그냥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반무당에 가까우신 팔자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문서가 됐건 아닌 문서를 잘못 잡으셨는지 그리고 아닌 인연 그러니까 아닌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좀 힘드신 상황이고요. 최근에 가까운 분이 한번 돌아가신 것 같아요.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올해 59년 벤티야. 을사생. 제가 을사생들은 개인적으로 평생 삼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59세 되셨잖아요. 좋은 날이 없었을 겁니다. 생일이 언제세요? 6월 14일. 6월 14일. 그러니까 신의 가물이 분명히 맞으시고요. 성씨가 뭐예요? 성만 말씀하세요. 제가 원래 성씨는 장씨인데 네. 지금 정씨로 돼 있어요. 사연이 많죠. 또 보실 분 생년월일하고요. 성씨만 주세요. 저희 딸인데요. 몇 살이에요? 90년 12월 17일 음력이지요. 12월 말띠, 17일. 말띠네요. 생일이 언제라고요? 12월 17일. 성씨가 뭡니까? 신년. 평상심시. 평산신씨. 지금 34살이에요. 백말띠. 어디로 뛸지 몰라요. 그리고 아닌 인연이 여기에서 들어와 있는 모양인데요. 뭐가 궁금하세요? 저희 딸이 하도 그냥 이걸 제가 한번씩 가서 이래 뭐 여름에도 자살했어요. 애가 죽으려고 집에 칼을 대고 너무 충격적인 일이 막 있어갖고 제가 그래서 지금 정신병원도 지가 막 스스로 들어가서 이제 마음 잡고 나와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그 자격증 따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가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걔를 데리고 서해안 쪽으로 가서 기도 도량에 가서 제가 마음 잡게 하려고 그러는데 애가 거기서 내가 엄마 저들 막 욕을 하면서 미친년 멀쩡한 자식을 무당 만들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면서 도망을 갔었어요. 도망가는 것도 제가 잡아갖고 이제 내가 우리 애는 청주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오자마자 지금 엄마 갑자기 또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서 그래 정신병원 가서 한두달 있다가 나와갖고 이제 마음 잡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딸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루 이틀 된게 아니고요. 하루 이틀 된게 아니고 오래된 지금 해가 묵힌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너무 강한 거죠. 너무 강한데 강하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강함 속에 너무 약함이 또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이가 어려서부터 따 아닌 따 같은 것도 이렇게 겪어야 되고요. 거기에다 또 그러면서 그런 게 이렇게 좀 계속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뭐 신을 모셔야 된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고요. 아이한테 안 좋은 기운이 이게 언제부터냐면 애상문이라고 합니다. 애상문이라면 아기 때 아기를 이제 곧얘 아이를 낳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집안에 초상이 났던지 아니면은 우리가 아기를 옛날에 낳으면은 집 앞에 문 앞에 금줄을 걸죠. 부정한 거 들어오지 말고 부정한 데 갔다 온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금줄을 쳐놓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아기일 때 정말 아기는 뭐예요? 무슨 병에도 약하고 안 좋은 기운에도 약하거든요. 그럴 때안 좋은 기운이 아이한테 침투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초등학교, 중학교 뭐 그리고 대학교 뭐 성인이 돼서까지 꼭안 좋은 일이 잘 지내다가 한 번씩 생겨요. 그리고
아이가 또 감정의 기복도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또 거기다가 공부도 잘 하다가 본방에 깨지는 거.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정말 잘 보는데 뭐 수능 시험에서 망친다든가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아기 때부터 안 좋은 기운이 자리를 잡은 거죠, 아이한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세월이 묻혀가면서 또 다른 안 좋은 기운도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래도 지가 주관이나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지가 지 스스로 이상해짐을 느끼니까 스스로 병원도 찾아가게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우리네 같은 데도 찾게 되고. 근데 가장 큰 거는요, 그 애상문 살이라 해서 그 살을 좀 풀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주, 사시는 곳이 진주 쪽이시라고요? 거기에도 우리네 같은 데들이 있고 또 절보다는 저희 같은 데좀 가셔서 아이한테 그 아기 때부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지금은 몸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형국에 또 다른 것까지들 들어와 있는 형국이니까 그것 좀좀 일종의 테마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정신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남의 정신도 들어와 있고 남도 들어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존재들만 이렇게 빼내고 하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될것 같고요. 우리 엄마가 집안 내력이 아이 쪽 신신에나 장신에나 굉장히 신의 부리가 강한 집안입니다, 내력이. 그러니까 그런 내력이 있으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엄마도 살아오심이 퍽퍽했던 것 같고요. 그게 또 아이한테까지 유전 아닌 유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드실 건데, 그래도 사람이 건강해야만 뭐 다른 일을 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인중개사, 물론 그쪽은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나마 아이가 이게 스달 열일회라고 그랬잖아요. 제복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복을, 또 얘는 일반 직장인, 직장 생활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할수 있는 일, 남들하고 부딪히지 않고 할수 있는 일, 뭐 그런 쪽에도 괜찮으니까 방향은 공부는 잘 시작한 것 같고요. 아무튼 서둘러서 그것만 좀 빼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이건 무당이건 그거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굳이 그 길로 안 가도 되는 거? 가지 말아야죠. 안 가야 될 사람은 지금 가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 기운이 좀 있고 끼가 있다고 해서 그걸 섣불리 건드려서 이쪽으로 갈 일이 아닌 겁니다. 말띠나, 그러니까 아이가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강한 거는 맞지만 여기까지 갈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아기 때 들어와 있는 그살좀 빼내시면서 조금 조상들한테 대우 정도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선생님, 그살 빼내는 데는 얼마,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는 지역마다 사람마다 차이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일단 그 근처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하고 상담을 한번 해보셔요. 근데 제가 본체 상담하러 가면요, 진주수도 여초보 살림이라고 유명하시더라고요. 하나씩 여기까지 싹 얘기 다 알아맞히는데, 우리가 1년 있으면 신병이 나서 니는 어차피 이길안 가면 안 베긴다면서, 본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다 해요. 진작에 신이 오셨을 때는 이 27, 8달 때부터 굉장히 강해진 건 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강해지긴 했어요. 근데, 확 강해야지만 이길 가는 거지, 어지간해서는 안갈 겁니다. 또한 번, 3, 4년 후에 있다가 또그 바람이 들어올 건 합니다만,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럼 제가 서울로 스님한테 찾아가도 됩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 편하게 따님하고 같이 오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으로 가서는 안될 걸로 보여집니다. 선생님, 근데 우리 딸이 오래 걸리는 공인중개사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험은 붙겠어요? 그 운은 있어요. 애가 엄청 열심히 해요. 합의할 때 공부 참 잘했거든요.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에서 망치는 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따님하고 사느라고 퍽퍽하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해가 갈수록 좋아진다고 보시고요. 그리고 엄마도 금년에 9이긴 하지만 그래도 금년부터는 조금 많이 좋아지는 형국이니까 열심히 한번 살아보세요. 선생님, 제가 지금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네. 출장사로 노래방을 하는데, 우리 딸이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저한테 지금 와 있기는 와 있는데, 출장사는 엄청 싫어하거든요. 싫어하죠.
얘는 우리 딸을 보면 참 애가 뭐 이렇게 참 깨끗한 애예요. 제가 봐도 남한테 쏠릴지도 모르고 네. 뭐지 못대로 그냥 저 서양 갔을 때도 리더 도량에 그 들어갔을 때도 그 보살님이 내가 진짜 지극정서로 너무 잘 있거든요. 그런 게 세상에 엄마 같은 사람 없다면서 그러면서 애한테도 약간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니, 어쩌자고 그런 데를 데리고 들어갈 생각을 했어요. 누가 거기를 데리고 들어가라고 그러든가. 우리 딸이 청주서 더 기운만 강해지고, 안 좋은 기운들만 더 많이 붙어갖고 온 형국이잖아요. 제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딸이 칼로 지 배를 두 군데나 찌르라고 자살이 좋은다고 그래 그때 그냥 막 눈에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그래 그냥 자를 어떻게 하면 살리는지 그 생각밖에 없어갖고 제가 어떻게 여쭤봤어 그냥 그거 들어갔는데 엄마 선생님이고 선생님이란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그게 무슨 선생이야 그러면서 제가 미안해 죽겠더라고요 가장 큰 거는 그거예요. 집안에 내력이 있고, 지금 우리 전화 통화하는 엄마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운들이 딸한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빵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잘 견뎌내시면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내가 내 스스로 나한테 몸을 자야 한다는 거는요. 딸의 그 이성만 가지고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뭔가 들어와 있는 존재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냥 그런 거 정도만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지금 가게 하는 데는 언제까지 미안해요. 가게 엄만 되세요? 계속 일해야 돼요. 엄만 계속 가게 놀팔자 아니에요. 예? 놀팔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이 가게에서 계속 저는 어느 정도 적고 청소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이동의 문서가 없어요. 그리고 매매 운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년은 개미년은 아마 하셔야 되고, 내년쯤에나 이동이나 문서 운이 열리니까 내년까지는 계시라고 보고, 금년까지는 있어야 될 겁니다. 내년에나 움직이세요. 그리고 지금 아이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운세상으로 아주 좀 작년보단 조금 나을 뿐이지, 썩 좋고 그렇진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기주님이 저기 뭐야, 엄마가 아홉수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홉수전에는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라는 형국이니까, 뭐 힘드시고 답답하고 그러시는 거 마음이 알겠는데 그래도 금년 한 해만 좀더 버텨보세요. 우리 애가 처리되고 난 때부터 제가 항상 마음이 불안해요. 당연히 불안하죠.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봤길래 맨 무당만 되라든가 뭐 그렇게 뭐 애들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가 기운이 센 거는 맞습니다. 신의 기운도 있고 신이 아닌 기운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쪽 부분은 아니시라는 거. 선생님 고맙습니다. 우리 딸하고 한번 꼭 찾아뵐게요. 그래요. 아무튼 힘내시고요.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선생님 부산으로 또 오십니까? 부산은 이달 1월 말쯤에나 내려갑니다. 1월 말쯤이에요. 네네. 그때 시간 내시면 한번 부산에서 봬요. 서울로 오시는 것보다 부산으로 오는 게 가깝잖아요. 그때 그 안에 제가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선생님. 그래요. 예,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